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 되었어요. 우리 앞에서 다항식 나눗셈 배웠죠? 맞지? 항등식도 배웠죠? 내가 얘기했어요. 항등식은 항상 같은 식이야. 뭐에 따라서?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항등식에서는 뭐를 위주로 문제에서 묻는다 했어요? x를 묻는 게 아니고 개수를 묻는다 했죠. 그래서 그 개수를 찾는 방법이 미정계수법. 그 미정계수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을 같이 써서 정리합니다. 자, 볼게요. 다항식 나눗셈과 항등식인데, 일반적인 우리 나눗셈 식이에요. 뭐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rx입니다. 따라서 fx는 얘들들이 곱한 gx 곱하기 qx에다가 더하기 rx 하시면 됩니다 라고 나오는 문제예요. 맞니? 이해됩니까?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거 바로 문제 봐도 이해될 거니까 한번 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자, 내용은 중요한 거야. 1번 문제 봅니다. 자, 1번 적어볼게요. 자, 봐라.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요 뭘로 나눴어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눠버렸어. 맞지? 그랬더니 몫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몫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나머지 정리할 파트 요 다음에 나오거든요. 몫을 구매하지 않아요. 당연히 몫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자, 일단 몫이 뭔지 몰라요. 됐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로 나왔어요? 2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나와버린 거야. 자, 이게 지금 검산식을 적어놓은 거죠? 맞지? 자, 이런 문제 나왔어. 그러면은 쌤, 중요한 게 뭐냐면 연어 봐봐. QX가 있고 얘가 있고 얘들들이 곱한 다음에 2X 플러스 1을 더했더니 3차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 풀어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A와 B를 구하려면 Q값이 나와야 돼. 그래, 얘들들이 곱하고 더해서 얼마로 나와야 되거든. 맞죠? 근데 이 Q값을 지금 문제에서 언급도 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맞아요. 내 지금 얘기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문제 볼 필요도 없죠. 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Q값이 뭔지 모르니까 이 Q값을 구하지 않고 이 Q값에 관계없이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다시. 어차피 얘랑 얘랑 같다라고 나온 식이기 때문에 이 Q값이 뭔지 몰라도 이 앞에 있는 놈이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얘들 둘이 곱하면 무조건 얘는 0이 될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그럼 내 Q를 구하지 않아도 되죠. 맞니? 그래서 요 앞에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내서 대입만 시키면 돼. 자, 일단 이 개념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내가 식을 적어볼게요. 쌤, 얘는요, 인수분해하면 x-2와 x-1의 qx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에요. 맞지? 다시. 쌤, 나는 이 값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뭔지 모르니 얘의 값을 뭐로 만들어버릴게요? 0으로 만들어버릴게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Q값은 중요하지가 않아지거든. 어차피 0 곱하기 뭐 해봤자 0이니까. 맞지? 그래서 정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정리가 뭐야? X에 뭐 집어넣읍시다? 2를 집어넣읍시다 이 말이죠. x에 2 대입할게요. 왜? 이거 0 만들어야 되거든요. x에 2 집어넣고 좌변부터 끝까지 쭉 적습니다. x에 2 집어넣으면요, 8 더하기 2a 더하기 b라는 식이 되고요. 맞니? 두 번째, 우변에도 x에 2 집어넣을게요. x에 2 집어넣으면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는 q2라는 놈이 되어버리는데 어차피 세 마리는 곱할 거기 때문에 자동 0. 결론적으로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5 이렇게 나오겠죠. 맞니? 자, 두 번째. 5번에는 x에 뭐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읍시다. 이건 그냥 막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항등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데 내 마음대로 쓰세요. 5 집어넣으면 안 돼요? 100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0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딴 수를 집어넣으면 EQ에 대한 식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걸 계산하거든. 맞지? 근데 나는 지금 EQ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EQ값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Q 앞에 있는 나눠준 값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원래 0으로 만들 수가 없어. 맞지? 0으로 나눌 수가 있니? 어떤 수를 0으로 나눠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식의 3, 식상 얘를 항등식과 정리하면 이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은 항상 성립해야 된다 라고 본다면 얘가 0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식은 같아질 것이니 라고 식으로 내가 정리해보는 거야. 자, 다시 Q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은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내가 이 값을 지금 모르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립시다.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의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게 2하고 1이란 말이야. 그래서 2를 먼저 집어넣었더니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번엔 1을 집어넣으면요.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1 집어넣으면 얘도 0 되고요. 1 집어넣으면 3이 됩니다. 가 되겠죠. 됐니? 이제 여기만 묶으시죠. 뭐 합시다. 바로 뺍시다. 우리 연립방식, 막 중학교 2학년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가 할 필요 없어요. 연립방식은 문자를 하나 날리는 거야. 그게 목적인 거니까. 바로 빼버릴게요. 바로 빼버리면 8 빼기라면 얼마 돼요? 7. 2A에서 A 빼면요. A, B에서 B 빼면 없어지고요. 5에서 3 빼면 2입니다. 아, A 얼마구나? 마이너스 5이구나. 자, A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에. 여기 마이너스 5 집어넣었어. 그럼 얘들 둘이 붙으면 마이너스 4 되죠? 이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플러스 4 되죠? 그럼 3 더하기 4가 B니까 얼마 돼야 돼요? B는? 7 돼야 되겠죠. 자, 혹시나 하기 때문에 검사 정도는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5 여기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0입니까? 맞죠? 마이너스 10에다가 8 더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0에다가 8 더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다가 7 더하면 5 나오는 거 맞죠? 맞지? 아, 따라서 쌤, 여기 나오는 A와 B의 값은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라고 푸는 거. 알겠니? 되겠어요? 지금 난 Q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맞지? 이제는 구할 수 있겠지. 왜? 얘 A, B가 뭔지 아니까. 근데 Q값을 구하라는 말은 잘 안 나오죠. 자, 오늘 두 번째 봅니다. 2번 볼게요. 잘 보세요. 2번 X3제곱 검사식 적는다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라는 놈이 있어요. 맞니? 이해됩니까? 얘는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지는 몰라도 언급 없죠? 나머지는 0입니다 라는 거잖아. 맞아요.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단 여기 나오는 이 나머지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요 뭘로 나누었더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맞아요. 몫이 뭐가 되고요? qx가 되고요. 나머지는 0이 됩니다 라는 말이죠.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자, 이렇게 나와. 근데 이번에는 쌤 이것처럼 똑같이 만들게요. Q의 값에 관계없이 잘 생각해보자. Q의 값에 관계없이 어차피 이 식이 성립해야 돼. 난 Q를 모르니까. 맞지? 그러면 Q에 어떤 수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게 만들자 라는 게 내 목표란 말이야. 맞니? 그래서 얘는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2랑 1이었거든. 그래서 2 한번 대입하고 1 한번 대입했더니 연립방식에서 답 구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쌤, 여기도 마찬가지 Q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네. 맞아요? 맞니? 근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중3 때 2차 방식 만들었죠? 맞지? 또는 지금 5분의 시험 대비 들어가는 부분의 내용이 뭐야? 2차 함수 파트.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험 뭐로 만들지? 누구 시험 범인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방정식에서도 정리할 수 있어요. 알겠니?
방정식에서 정리할 수 있고 얘는 이거는 0이 되기 위한 x의 값 구하세요 하면 인수분 안 되니까 근해공식 쓸 수 있지. 맞니? 근데 근해공식보다 판별식이라는 걸 쓰면요. 판별식이라는 걸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맞죠? 0이 되기 위한 x가 없다 이 말이잖아. 판별 d가 0이면요. 한 개입니다. d가 양수면요. 두 개입니다 라고 나오잖아. 맞지? 집중해. 맞죠? 내가 인수분을 못하거든. 아니면 근해공식 집어넣어야지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판별식 한번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거 음수 나와요.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상 중상 내용까지만 배운 걸로 따진다면 해가 없는 걸로 나와.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 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또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2차 함수 파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버리면 쌤 지금은 빨리 넘어갑니다. x제곱 플러스 이거 x 얘 2로 나누면 플러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하고 플러스 4분의 3 해서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어버려요. 완전제곱식 만드는 겁니다. 이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특히 운하. 자, 일단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 나오기 때문에 얘 꼭정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이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란 말은 y축은 0이 있겠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맞죠? 맞니? y가 4분의 3이란 말은 x축은 0이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따라서 이 그래프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y값이 가장 작아봤자 4분의 3이거든. 이렇게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되고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 내용으로 따졌기 때문에 일단 얘가 0이 안 된다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쌤이 설명을 했는 거지만 우리는 선행이라서. 자, 일단 그럼 뭐야. 쌤,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얘가 0이 됐기 때문에 이게 0이 되기 위한 왜 0이 되려고 했다? Q를 모르니까 곱하면 0 되게 만들게 했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대. 맞죠? 그럼 어떻게 풀까요? 이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끼워넣는 식이죠. 이게 나눗셈으로 정리해도 되긴 됩니다만은 알겠니? 나눗셈으로 정리해도 되긴 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풀자? 끼워넣습니다. 그러면 쌤, 여기 있는 QX가요, 뭔진 모르지만요, 내가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얘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얘 몇 차식이죠? 3차식. 그러면 딴 건 몰라도 QX는 몇 차식입니까? 몇 차식? 1차식이죠? 2차랑 1차랑 곱해야 3차가 될 거니. 맞죠? 맞니?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이건 어떻게 우리 구하니? 조금 편하게 제일 앞에 있는 얘 원래 곱셈공식 할 때 얘 어떻게 나와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거랑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거랑 곱하면 제일 앞에 있는 얘 나오죠. 맞지? 그럼 다시 얘가 x제곱이네요. 근데 얘가 x세제곱이네. 그럼 얘는 일단 뭘로 시작할까? x로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분배 푸니까 x세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또 다르게 자, 쌤 상수값 어떻게 보여? 나머지 애들은 우리가 정리해서 동량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고차항이랑 가장 낮은 상수항은요 바로 이해됩니다. 왜? 상수항은요 상수랑 상수랑 곱해야 돼요. 이쪽 항의 상수랑 이쪽의 항의 상수랑 곱했더니 여기에도 상수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2가 나왔다는 말은 얘는 지금 상수가 얼마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1 곱하기 2해야 2 되거든. 그럼 내가 QX가 뭔지 알아차린 거잖아 지금. 이해돼요? 끝났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쌤 이 식이요 지금 정리해보니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요 X 플러스 2랑 곱한 거네요. 뒤에 나머지 0은 쌤 생략했고요. 그럼 이거 다시 갖다 풀면 뭐 나와요? 얘 나오겠죠? 맞죠? 정리합시다. 쌤 얘 풀게요. 풀면 자 최고차 얘랑 0 곱하면 x세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2x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x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2x 얘랑 얘랑 곱하면 x 얘랑 얘랑 곱하면 2. 쌤 이거 정리하니까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온대요. 맞아요. 끝났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최고치,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 A는요, 여기 있는 뭐가 될 것이고 3이 될 것이며 1차항에 있는 B는 뭐가 될 것이다? 3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이고요? 3이고 B는 3입니다. 자,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알겠어요?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예요. 뭐라고? 첫 번째, Q까지. Q 앞에 있는 형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열린 방식만 쓰면 끝나거든요. 근데 Q 앞에가 0이 안 되는 식이 줬어. 얘가 지금 0이 되지 않잖아. 맞죠?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때는 뭐 하자? 끼워서 정리한 겁니다. 내가 이제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걸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